경기 용인특례시가 추진 중인 생활 폐기물 소각장 최종 후보지로 처인구 이동읍 덕성리 일대가 선정됐습니다. 시는 하루 500톤의 생활 폐기물을 소각할 수 있는 시설을 2030년까지 건립하기로 하고 국비, 도비, 시비 등 3,850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. 덕성리는 주민 약 60%가 동의한 유치 청원서를 제출했고 인근에 재활용품 처리 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라 새 소각장 건립지로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.